안녕하세요. 생물정보 전문 기업 주인실 구제입니다. 오늘은 바이오메디컬 지노믹스 워크벤치의 인터페이스부터 데이터 다운로드까지 설명드릴 것으로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 전에 알아야 할 전반적인 내용을 시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페이스를 먼저 살펴본 다음 레퍼런스를 세팅하고 데이터를 불러오고 내보내는 방법, NCBI의 SRA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분석 툴을 확장하는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메디컬 지노믹스 워크벤치를 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인터페이스를 살펴보자면 가장 상단에 있는 것이 메뉴바로 다양한 툴과 기능에 접근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툴들이 아래 아이콘 모양으로 나열되어 있는 툴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내비게이션 에어리아는 분석 전후로 생성되는 파일들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툴박스에는 모든 분석 툴들이 나열되어 있는 툴박스 탭과 분석이 몇 퍼센트까지 진행되었는지 바그래프로 나타내는 프로세스 탭, 그리고 많은 분석 툴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툴만 즐겨찾기로 등록하거나 또는 자주 쓰는 툴이 자동적으로 추가되기도 하는 페이보릿 탭이 있습니다. 가운데 뷰 에어리아에는 파일을 열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공간이고, 이때 오른쪽에 사이드 패널도 같이 뜨게 되는데요. 그것은 현재 열려있는 파일에 대한 보기 설정을 변경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옵션대로 데이터를 볼수 있습니다. 현재는 파일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빈 공간이고, 데이터와 분석 과정에 따라서 툴에 대한 가이드와 튜토리얼이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 전에 레퍼런스 데이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배리언트 분석 시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가 있어야 매핑을 하고 배리언트를 콜하기 때문에 미리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BX 워크벤치에는 레퍼런스 DB를 관리하는 툴이 따로 있는데요. 이 우측 상단 툴바의 데이터 매니지먼트 툴을 보시면 이 퀴어젠의 레퍼런스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다양한 레퍼런스 세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디네이트 버전별로, 그리고 NCBI 랩식인지 아니면 앙상블 기준인지, 또 DB 안에 버전에 따라서 다양한 레퍼런스 세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중 어떤 버전의 레퍼런스 지놈 기준으로 분석하실지 선택하시고, 우측에 보시면 몇 가지 지정 DB들을 이 버튼 하나로 쉽게 다운로드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 표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아직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데이터를 모두 다운로드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된 이후 이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 어플라이드가 노에서 예스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여러 레퍼런스 데이터 셋 중에서 지금 이 레퍼런스 데이터 셋을 기준으로 앞으로 모든 분석을 진행하겠다는 설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퀴어젠에서 제공하는 기본 레퍼런스 셋이 아닌 사용자가 원하는 버전의 셋을 기준으로 잡으려면 이 Create Custom Set 버튼을 눌러서 이각 DB별로 사용자가 원하는 이 데이터 버전을 설정하고 데이터 셋의 이름도 새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커스텀 셋은 이 커스텀 레퍼런스 데이터 셋 탭에 보시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역시 어플라이를 눌러서 레퍼런스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레퍼런스를 세팅했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import 툴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FASTQ 파일은 해당 시퀀서 플랫폼을 선택해서 불러옵니다. 저는 일루미나 데이터를 예시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만약 이제 페어드 리드라면 우선 이 제네럴 옵션에서 페어드 리드 이 옵션을 이제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FASTQ 파일을 모두 선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두 파일을 자동으로 페어드 엔드로 인식해서 이한 파일로 불러오게 됩니다. 만약 버튼을 선택하지 않고 불러오게 되면 이 페어드 리드 파일이 각각 싱글 엔드로 불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페어드리드일 때 옵션이 하나 더 있는데요. 주로 미생물 분석과 같이 롱리드를 시퀀싱하는 이 메이트 페어이지 않은 이상 일반적으로 이 포워드 리버스 방향의 페어드 엔드를 설정해서 디스턴스도 이 디폴트 값으로 보통은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 아래는 퀄리티가 안 좋은 리드는 필터 아웃해서 인풀트 할수 있도록 시퀀서별로 자동적으로 옵션이 바뀌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넥스트를 클릭하시고요. 세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아래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 만약 동시에 여러 개의 파일을 불러올 때 파일마다 각각 폴더를 따로따로 생성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원하는 위치에 폴더를 새로 생성,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폴더를 만들고 이제 저장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예시로 이 테스트 폴더 아래에 임포트 폴더를 만들어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폴더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피니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때 왼쪽 하단에 이 툴박스에서 이제 프로세스 탭에서 임포트가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이바 그래프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거친 이유는 먼저 이 시퀀싱 기계에서 나온 로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 분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BX 워크벤치에서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는 CLC 포맷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이 CLC 포맷은 워크벤치가 퀘어젠 통합되기 이전의 CLC 바이오사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파일 형태가 CLC 포맷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0%로 임포트가 끝나서 로 데이터가 워크벤치에서 인식할 수 있는 CLC 포맷으로 바뀌었는데요. 결과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Find Result 하면 이 내비게이션 에어리어에서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파일 위치를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Show Result를 누르면 바로 이 결과를 View 에어리어에서 바로 보여줍니다. 저는 이 Show Result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각각이 지금 리드를 나타내고 이제 그 시퀀스와 퀄리티 스코어가 이렇게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지금 1번, 2번, 1번, 2번 해서 각각이 이제 페어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아래에서 이 엑셀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 뷰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리드 이름과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시퀀스를 이런 식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FASTQ 파일을 불러왔으니 이제 다음으로 밴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툴바에 임포트를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샘뱀 매핑 파일즈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먼저 import할 bam 파일을 넣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bam 파일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reference sequence를 넣어야 하는데요. bam 파일은 이미 reference genome에 리드들이 매핑된 파일이므로 이 워크벤치에서 인식해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reference sequence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sequence는 CLC 레퍼런스 폴더 아래에 호모사피엔스 폴더 아래에 시퀀스 폴더 그리고 HG19 아래에 이 호모사피엔스 시퀀스 HG19 이것을 이제 오른쪽으로 넘겨주시고요. 그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밴 파일과 레퍼런스가 제대로 맞게 되면 스테이터스가 OK 사인이 뜨게 되고 이 경우에만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OK 사인이 뜨지 않으면 뱀 파일을 만들 때 사용한 시퀀스를 장비에서 익스포트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역시 세이브를 해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이 import 폴더 아래에 바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프로세스 탭에서 지금 파일을 불러오는 것을 이렇게 바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임포트가 완료돼서 결과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 파일을 열면 먼저 화면과 같이 트레이 형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한 줄이 각 크로모솜 길이이고, 크로모솜은 이제 오른쪽 사이드 패널에서 이렇게 다른 크로모솜으로 이동해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축소돼서 맵핀 결과가 피크 형태로 나타나지만, 확대하게 되면 베이스 하나하나가 다 보이면서 맵핑된 리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예시로 제가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740 수치가 이제 최대 커버리지를 나타나게 되고요. 이 짙은 파란색은 헤어드핸드 리드에서 포워드 방향, 그리고 옅은 파란색은 리버스 방향의 리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이제 브로큰 페어의 리드를 나타내고, 만약 이 오른쪽에 사이드 패널에서 디스커넥트 페어드 리드를 클릭하시면 전부 이제 싱글 핸드로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제 벤 파일을 불러와 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VCF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에서 이번에는 트랙스라는 툴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파일 타입은 VCF로 선택하시고요. VCF 파일을 넣은 다음에 이 역시 벤 파일과 동일하게 배리언트 콜할 때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시퀀스를 선택해서 넣어야 합니다. CLC 레퍼런스 폴더 아래에 호모 사피엔스 폴더 아래에 시퀀스 아래에 H19 아래에 있는 호모 사피엔스 시퀀스 H19 이 파일을 우측으로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하고 세이브 해서 저는 이 임포트 툴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이 바로 이제 금방 임포트가 됐는데요. 역시 파일을 열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 파일과 동일하게 VCF도 이렇게 트랙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오른쪽 사이드 패널에서 이렇게 크로모솜을 이동해서 각각 배리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크리에이트 지놈 브라우저 뷰를 이용하시면 VCF에 있는 배리언트와 연계된 어떤 진이나 뭐 CDS, mRNA 정보를 같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예시로 한번 CDS와 그리고 진, 그리고 mRNA를 한번 넣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랙에서는 이 VCF 파일과 CDS 진, mRNA 정보를 같이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아래 테이블 형태로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테이블에서 각 변이를 클릭하게 되면 이 변이에 맞는 포지션을 이 트랙에서 찾아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벤 파일과 같이 이제 매핑 파일도 갖고 계시면 제 트랙에 추가를 해서 VCF와 매핑 결과, 그리고 다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CDS, 진, mRNA 이렇게 정보를 같이 확인해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BED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타겟 시퀀싱을 진행하셨다면 타겟 리전을 나타낸 배드 파일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이것은 이제 타겟에서만 분석해서 분석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임포트를 합니다. 이때 역시 임포트의 트랙스를 이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BED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이제 배드 파일을 선택하시고
이건 역시 포지션을 파악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시퀀스를 선택해서 불러옵니다. 이것은 앞서 이제 벤 파일이나 VCF 파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퀀스 파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넥스트 하시고 세이브를 하신 다음에 임포트 폴더에 불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를 열어보시면 우선 이제 VCF와 동일하게 이렇게 트랙 형태로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아래에 테이블 이 아이콘 모양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 형태로도 BD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먼저 배드 파일에서 필수 컬럼은 이 크로모종 넘버 그리고 스타트 포지션, 엔드 포지션이고 추가적으로 진이나 뭐 트랜스크립트 네임 그리고 스코어 이런 등 여러 가지 정보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데이터를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툴바의 익스포트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엑셀 버전에 따라서 그리고 PDF 이런 다양한 파일 형태로 내기를 하실 수 있고 리포트에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로 데이터 그대로 내보내서 데이터를 보관 또는 추가 분석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고 NCBI에 업로드되어 있는 퍼블릭 데이터를 다운받아 분석하고 싶으시다면 SRA의 액세션 넘버를 타이핑해서 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뉴 바에 다운로드에서 Search for is in SRA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이제 액세션 넘버를 타이핑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예시로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면 해당 이 리드 시퀀스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리즈 앤 메타데이터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임포트할 때 세팅을 이제 선택하시고 파라미터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세이브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리드와 메타데이터가 동시에 다운로드 되게 되는데요. 이 역시 이제 프로세스 탭에서 진행 상황을 이제 바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메타데이터 테이블이 먼저 받아졌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이것과 관련된 익스페리먼트와 바이오 프로젝트 샘플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어떤 그 시퀀서로 시퀀싱이 됐는지 이런 샘플 정보를 같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100%가 이제 완료가 되면은 이제 파일을 확인 후에 이후에 분석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석 툴을 확장하기 위해서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툴바의 플러그인스는 BX 워크벤치에서 제공하는 것 이외에 분석 툴을 추가할 수 있는 세팅창인데요.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플러그인스를 눌러보시면 이제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이 BX 워크벤치에 세팅 가능한 분석 툴을 이제 나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설파이트 시퀀싱 그리고 미생물 분석에 필요한 툴들 또 이제 패스웨이 분석에 많이 이용하는 IPA 그리고 베리언트 솔팅하고 어노테이션 작업도 할수 있는 이 IVA 등 여러 가지 이제 분석 툴을 추가하실 수 있고 이때 이 빨간색 표시가 있는 것은 이제 유료 툴이어서 이제 따로 구매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분석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BX 워크벤치에 대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와 DB 세팅, 그리고 파일을 불러오고 내보내고 추가 확장 툴을 설치하는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인실코젠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